안녕하세요. 두현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뜻밖이고요. 여러분 설레이시는 만큼 저도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면 산집이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감사합니다. 광석 씨는 이 무대에 몇 번 쓰셨죠?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세요. 예. 저는 사실
2절 처음 시작하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광석 씨 기타 소리 듣느라고. 잠깐 생각해서 잠깐 정신 차리고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김광석 씨하고의 인연은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임동신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보니까 제 남편 임동신 씨하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음악인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남편도 기타리스트여서 아주 정말 가깝게,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제 이제 애기 아빠는 기타를 안 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 남편 기타 소리가 최고고요. 그걸 제외한 너무너무 그 소리를 제가 사랑하는데, 그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으로 예, 이건 제 기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기타 소리로는, 물론 외국에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많지만 김광석 씨의 기타 소리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타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너무 벅찬 시간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욕심을 내서. 감사합니다. 아유, 광석 씨 제가 감사합니다. 예, 광석 씨도 말씀 잘 하시던데요. 어느 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말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맞나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날 무대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음악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좋아해요. 저도 팬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 가수가 되셨는데, 나이가 먹고 오래오래 끝까지 여러분 사랑을 받고 좋은 노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somewhere over the rainbow, the 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If happy little bluebird fly beyond the rainbow,아니 주현미가 나와서 뭐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요 지금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날은 간다랑 지금 이 Over the Rainbow는 박자나 뭐 이런 구애 없이 정말 김광석 씨하고 저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불러봤던 노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을 흔히 아니 그 제가 부르는 그 노래들 우리 전통가요를 트로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라 그러잖아요. 저희를. 근데 저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왈츠 가수도 되고 디스코 가수라고 해도 되고 스윙 가수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트로트는 그냥 한 음악 리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전통가요의 선배님들이 불러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 노래 중에 트로트 리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트로트 리듬이 우리 정서하고 또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전통가요 하면 거의 트로트 대부분의 트로트 리듬을 하고 있어서 이제 트로트 가수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제가 우리 그 트로트를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 김광석 씨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작곡가 선생님들이 거의 기타로 이렇게 앞에 인트로 전주라 그러죠. 이런 것도 다 기타로 멜로디를 만들고 연주하고 해서 연습도 시켜주시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받았어요. 레슨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안 계세요. 유일하게 김광석 씨가 그 혼자서 그 이 노래의 전주 간주 이런 걸 다 통기타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부엉새도 울었다 나도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려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우구나 언제 넘어